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단님들. 이제 중간고사 이제 대비 영상을 이제 찍겠는데요. 일단 한 문제 정도만 이제 풀어드리겠는데,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이제 5번 문제인데, 일단 이제 문제를 적기 전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질까요? 2차식은 0. 또 이렇게 해서 또 2차식은 0에서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질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질 테니까, 뭐, a가 예를 들어서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a가 이제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a도 이제 실근을 가질 수 있고, a도 이제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2 곱하기 2는 네 가지니까, 야이가 이제 실근이고, 실근이고, 이제 허근이고, 이제 허근일 때, 실근, 허근. 여기 실근, 허근. 이런 형태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는 이제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줬을 때, 실근이면 D가 0보다 커나 같은 거고, 실근이면 또 D가 0보다 커나 같은 거고, 허근이면 D가 0보다 작은 거고, 허근이면 D가 0보다 작은 거고, 실근이면 D가 0보다 커나 같은 거고, 허근이면 D가 0보다 작은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이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걸 왜 이제 명상을 올리냐면, 출제자가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주고, 적어도라는 표현을 썼을 때, 뭐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뭐 갖는다, 이런 표현, 또 여기 뭐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다 찾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허근을 갖는 경우들을 애들이 다 찾아요. 뭐 야이 이렇게 해서 야이인 경우 해서 다 찾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찾으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그 여사건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갖는다, 이거의 여사건은 두 개다. 모두 이제 허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말을 모두 반대. 허근을 실근으로 바꿔. 모두 실근을 갖는 자죠. 그 야이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야이를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야이의 범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야이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야이를 제외할, 야이가 지금 4보다 작다는 야이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세 개를 다 조사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란 말이 안 나왔을 때, 뭐, 하나는 야이는 뭐, 실근, 그리고 야이는 뭐, 허근, 이렇게 명백히 주어져 있다면, 야이하고 야이에서 야이만 조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 이거 세 개를 다 조사하면 안 돼요. 야이를 조사해 놓고, 야이의 부분에 이제 반대되는 집합을 안 배우셨지만, 여집합의 부분을 맞추면 돼요. 여집합이라는 표현도 어렵네요. 야이의 부분을 구해놓고 야이 부분을 제외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의 허근이 아니고, 이제, 적어도 하나의 이제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면, 이 허근을 갖는 경우, 야이, 둘 다 허근을 갖는 경우를 구해놓고, 야이를 제외시켜버리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5번 문제를 지금 쉬는 시간에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5번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 적어도라는 말을 이해해 놓고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오늘 5번 문제 천천히 풀고 선생님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번 봤더니 역시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이제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일단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 꼭 주어져 있고, kx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요. 플러스 k-2는 0. 이렇게 일단 2차원 형식이 두 개가 적어졌어요. 당연히 뭐 k가 0이 아니겠다는 건 뭐 얘기 안 하셔도 되죠. 2차원 형식을 했으니까. 거기 지금 이문열 때문에 이게 지금 적어도 한 방정식이 그렇죠. 적어도 한 방정식 이런 말 나왔을 때 적어도 한 방정식이 허브를 갖도록 요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해야죠. 적어도 한 방정식이 허브를 갖다고 했다면 적어도란 말 대신 이제 모두라는 생각해야 되고 허브는 대신 모두 실드를 갖는 경우 야이를 구해야 돼. 야이의 범위를 구해야 돼. 야이. 모든 실드를 갖는 경우에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에 그 범위를 뺀 부분 그게 바로 야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뺀 부분 야이의 범위를 구하고 그 반대되는 부분 그 반대되는 부분이 이제 일단 답이 된다 이거예요. 일단 주제라는 이제 그 반대되는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해놓고 문제를 계속 들을게요. 이 문제가 좋은 부분은 그 반대되는 부분만 구해서 끝내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외에 또 붙어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두 실드를 갖는 경우니까 여기 지금 야이는 이제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 그리고 야이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야이 둘 다를 만족시켜야겠죠. 둘 다를. 그럼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될 거니까 자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리고 B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15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이걸 풀어야겠네요. 이걸 좀 풀면 이걸 풀게요. 풀면 4 플러스 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4 플러스 K 플러스 4네요. 이건 단순 계산은 좀 틀리고 있네. 이렇게 되고 있네. 이렇게 해서 마음 풀리니까 선생님 왜 이런 걸 풀렸을까요? 눈이 핑계를 좀 된다면 눈이 조금 부셔가지고 자 그러면 야이는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되겠네. 야이를 풀면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8K는 0보다 크거나 같네. 이제 K에 대한 이차식이 없어져 버리네요. 그러면 야이를 풀면 12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12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것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네. 야이도 만족시키고 야이도 만족시켜야 된대요. 야이가 둘 다 만족시키려면 야이가 되겠죠. 야이가 일단 답인데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고요. K가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다. 이게 일단 답인데 출제자가 여기서 끝내지 않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잠깐만요.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자, 4K K 마이너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5대 5가 되고 혹시라도 단순 계산 잘못했을까봐 확인 잠깐만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확실하고 자 그러면 출제자가 이런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좋은데 이게 끝내지가 않았어요. 이게 출제자가 이런 상태에서 끝내버리지 않았어요. 일단은 아마 요까지만 해도 일단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원래 이제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건 나이가 뭐예요 지금 모두 실드를 갖는 경우죠. 근데 여기 아이를 빼줘야 될 거니까 아이의 반대되는 부분 답은 이제 K는 이제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두 개의 이차 방정식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갖는다. 이 범위를 구하는 K가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작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여기서 안 끝내고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까지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 빨리 연습해서 여기까지 이게 오셔야 돼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허근을 갖던 정수 K 최대값을 필요하다. 이건 괜찮아요. 그랬을 때 정수 K의 최대값을 뭐 이건 상관없죠. 최대값을 필요하자. 이건 괜찮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작은 이제 정수 K의 최대값은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 괜찮은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주면 좋은데 두 번째 문제에 지금 요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 A, B가 실수 이거. 자,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A, B가 실수이고 방정식 2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x 2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주어져 있고 여기 A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2V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질 때 A 플러스 B를 뭐라고 놓겠다? Q라고 놓겠대요. 그랬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P 플러스 Q를 구하라. 자, 힘들지만 마지막 문제니까 좀 한 문제죠 지금. 어쨌든 한 문제에 지금 두 개가 섞여있어요. 자, 야이가 지금 실근을 가질 때라고 적어져 있죠.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이제 야이가 실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애들이 지금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거라고요. 짝수 공식 이제를 통해서 짝수 판별식을 통해서 할 건데 지금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잘할 거예요. 여기까지 진짜 잘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애들이 A 플러스 B 프라임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C 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나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잘할 거예요. 문제 좀 볼게요. 아니 문제를 잘 적었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까지도 잘해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ób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잘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요. 플러스 4B가 되겠네. 플러스 4B. 플러스 4B가 되겠네. 자, 여기까지도 지금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야이하고 야이들이 계산을 잘할 거예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야이하고 야이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3B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계산되는 거 없으니까 2AB 플러스 4B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잘 돼 있어요. 애들도 여기까지도 잘해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줘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B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잘해요. 여기까지는 잡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자, 우리가 이 출제자가 실근을 가질 때라는 말을 썼었고 A, B가 지금 실수라고 주어졌어요. 실수.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갈등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수란 말이 있을 때 A, B가 실수란 말이 있을 때 이게 전부 다 보면 야이 자체가 실수잖아요. 실수. 실수. 그런데 이 실수인데 실수가 여기가 지금 실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이 실수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어줄 수 있다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A 실수를 야이들한테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야이를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죠. 야이를 뭐예요? X가 0일 때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야이가 있는 넘백히 실수란 말이 있을 때 야이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냐? 그걸 묻는다고요. 야이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단 어떤 걸 보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저는 A제곱 야이 하나 보고 있는 거고요. 야이 마이너스 2A 하나 보고 3B제곱을 쪼갤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3b제곱을 쪼개서 이렇게 되겠죠. 2b제곱. 3b제곱을 2제곱, 2b제곱을 쪼갰어요. 그 뒤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2, 얘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a-b의 제곱이고 2로 묶어줬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a-b의 제곱이고 2, b-1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실수가 0보다 크나 같다, 실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얘는 x제곱이 0보다 크나 같다,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얘는 모든 실수 x제곱, x가 0일 때만 성립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얘도 그런 형태예요. 왜들 선생님, 이 저거는 지금 완전제곱식이 아닌데 자, 따로따로 얘도 완전제곱식이고 얘도 완전제곱식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좀 잡을게요. 그걸 이제 지워도 되죠? 얘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나 같죠? 실수라면 나이도 0보다 크고 야이도 0보다 크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나 같다면 나이도 0 되고 야이도 0 되죠. 실수라면 x와 y가 실수라면 그러니까 항상 실수가 0보다 크나 같다, 실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좌변을, 이 식을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또는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이렇게 바꿔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제곱이 0보다 크나 같다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나 같다 또는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을 거고 0보다 크나 같을 텐데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나올 수가 없고 0이 나올 수 있죠. 야이도 0 되고 야이도 0 되어야 될 거니까 a-b가 0이어야 된다니까 a equal b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b가 b-1이 0 나와야 될 거니까 b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b가 1이면 a도 1이네요. 근데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나요? 2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를 2, 추가 2가 되겠네요. 추가 2가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 선생님이 오랫동안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할 거라고 믿어요. 또 한글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뭐 여러분들 저는 숙제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숙제로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학기 들어와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정 스스로 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그만두려 하니 있더라도 제가 강압적으로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될 때 물론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고요. 모르실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적어도란 말을 나왔을 때 여사돈의 경우를 생각하자. 적어도 말을 나왔을 때 여사돈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범위를 구해놓고 그 범위에 반대되는 부분을 답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 범위에 반대되는 부분을 그래놓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거.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이 실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가 0보다 크나 같다 해서 이 실수 부분을 완전제곱식 또는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느냐, 그거를 두 개가 지금 합쳐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문제가 합쳐진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들으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